초기에 저희 병원이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 지침을 아주 잘 유지를 하고 있었고, 그렇지만 이게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직원분들도 많이 지치고, 또 더위가 오니까 더위로 인해 힘든 경우도 있고, 많이 힘들어하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직원분들의 이런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노력으로 저희 병원은 그동안 잘 유지가 되고 있었고, 코로나 관련돼가지고 타 병원에 있어서도 어떤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정도로 방역 지침을 잘 지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그 지친 상황에서 직원분들을 위로하고 또 힘을 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모든 부서가 다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고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기 위해서 참여해 주셨지만, 굳이 꼭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응급실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 싶습니다. 첫 번째로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는 곳인데, 그 중에서도 중증 환자들이 내원하는 곳이죠. 이제 중증 환자를 보기 위해서는 시급한 어떤 그 촉각을 다투는 그런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죠. 이제 거기에 더해가지고 코로나 의심 환자에 준해가지고 격리 지침을 또 지켜야 되고,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보호구 착용이라든지 소독을 다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.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응급실에 계신 여러 직원분들께서는 이런 상황을 다 이해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그동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이 시기를 돌아본다면, 예전에 저희가 메르스를 극복하고 나서 병원이랑 직원분들께서 한 번 더 저희 병원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어떤 성취감을 가졌던 것처럼, 이번 코로나 사건도, 코로나 유행도 더 큰 어떤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모두 힘내세요. 파이팅!